いかがされますか？
가빌라 누나, 들어줬으면 하는 게 있어. 그래요? 갑자기 무슨 일이야? 나는 가빌라 누나, 사실은 그렇게 우스워하지 않아. 누나가 말한 것처럼 자랑스러운 동생이 아니야. 어? 나는 막스 형 같이 압도적인 힘을 가진 것도 아니고 엘제처럼 밝은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카밀라 누나가 정말 좋아하는 그 사람 같은 매력도 가지고 있지 않아. 그 사람이라면 우데미야. 아, 모두 카밀라 누나한테서 사랑받고 있는데 너무해. 나는 단지 머리가 좋은 것만으로 우수하다고 손을 대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되니까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누나한테서 관심을 못 받고 있어. 그래요? 아, 그런 게 있어. 누나는 언제나 내가 아닌 다른 형제들을 보고 있어. 형제들을 봐. 내가 아무리 힘내도 누나는 한마디만 나한테 말을 걸어주지 한마디도 나한테 말을 걸어주지 않아. 나한테는 그게 미안해. 미안해래요. 용서해줘. 나 모르는 사이에 너한테 서운한 마음이 들게 했네. 쓸쓸하다던가 그런 게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나는 애가 아니야. 이미 애가 아니야. 하지만 바보구나. 나는 너한테 난 너를 신경 쓰지 않았던 게 아니야. 너는 간섭받는 거를 싫어한다고 생각했으니까 잠자코 지켜보고 있었을 뿐이야. 나 보고 있었어. 어제 싸움에서 레온이 동료를 지키기 위해 공격했던 거. 언제나 전투가 끝나면 맨 앞에서 동료랑 신나애가 무사한지 확인하는 거. 그리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거. 어렸을 때부터 좋고 싫은 게 싫은 걸 가리지 않았어. 난 전부 보고 있었어. 전부 보고 있었다고. 언제나 힘내고 있었네, 레온. 너는 멋진 아이야. 막스 오라버니한테도, 엘리자한테도, 그리고 우데미한테도 없는 멋진, 점이, 너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누나는, 잘 알고 있었어. 고마워, 카밀라 누나. 지금까지 미안했어, 레온.
나더힘낼게더강해질게네너의그런기분을지체고지켜줘볼게아나도더강해질게카밀라누나랑그리고소중한모두를지키기위해서지키도록아착한아이네레온나는너를사랑하고있어귀엽고그리고누구보다도멋진동생인너를앞으로도계속사랑할거야안녕하세요무한의주인님아마카스님잘왔어요아그용기를가상하게여긴지그럼시작할게제1회유머회의파치파치파치파치뭐지아뭐야그럼낮은텐션은알겠어아몇번이나말했지만아마카스님은나한테유머라든가재미라든가그런게갖춰지면적은없어그렇게되면암영국의발전은틀림없을거야마카스님은나라를위해서자주말했지만아잠깐만요마카스님은나라를위해서라고자주말했지만솔직히얘기해서나야말로나라를위하는걸말하고있는것뿐이야알겠어좋아그럼바로시작할게먼저예를들어국내에서발언한다면어디선가가이의가나올거야그렇게되면막스님은어떻게유머를집어넣어서대답해봐이에대해서유머를집어넣으라고모르겠어대체어떻게하면되는거야그래그이런건어떨까누군가가이를내서말할거야그렇게하면이렇게대답해이해를이해를짓거리다니분하다이해뭐말인지모르겠네이해뭐야얘유머센스를이해를못하겠어요이걸로충분해재미가있어그니까재미있는귀여운제1왕자로보일거야그런가전혀모두그렇게생각하지않은것같은데역으로그런짓을하면나한테한자모르겠네나에대해서경각심이생길것같은데당신말이야지금까지어떤인생을보낸거야인생경험풍부한내가말하는거니까괜찮은거라고알았으면당장활용해봐모두멋지다고생각할거야뭐그렇게까지말한다면아무튼참고는해두지전혀웃기지않아요제센스를이해를못하겠어요저도이거아니고지금이거아니야이뭔개소리야이뭔개소리야전혀공감이안되는유머였어요엄마꽃을보러갔을때말았던나한테보여주고싶은게뭐야칸나그래칸나자이거야정말진짜큰책이네뭔가애꽃이붙어있어이건아퍼라는걸로꽃을종이에껴서건조시킨거야
물론 전부 칸나가 준, 꺾어준 꽃으로 만든 거야. 아 굉장해! 아 정말 너무 예뻐! 나 이렇게 잔뜩 엄마한테 줬을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그래, 나도 놀랐어. 받은 꽃 하나하나를 눌렀을 뿐인데, 아파로 했을 뿐인데 어느샌가 이렇게 수가 많아졌어. 아 그랬던 거야? 엄마 나한테 내가 준 꽃을 이렇게 소중하게 해줘서 고마워. 아니 고마워해야 되는 건 나야. 칸나로부터 언제나 꽃과 함께 따뜻한 기분을 받았으니까. 나 꽃을 받았을 때 얼마나 내 마음이 치유됐는지 몰라. 이 아파 하나하나가 소중한 추억, 우리들의 인연의 증거야. 증표야. 응! 이전 꽃놀이에서는 꽃을 꺾진 않았지만 추억은 두 사람 안에 남아있어. 앞으로도 같이 이런저런 장소를 다니면서 많은 추억을 만들어보자. 나 엄마가 정말 좋아. 언제까지나 함께야. 그래 물론이야. 나도 네가 정말 좋아 칸나. 이제 부모 자식 찍었네요. 에이 부모 자식은 A가 끝이죠. 누구지? 얘도 이제 부모 엄마랑 아들이죠. 엄마? 무슨 일이야? 디야 아무것도 아니야. 잠깐 피곤해서 그랬던 것 뿐이야. 난 엄마에 대한 거라면은 뭐든지 꿰뚫어 보고 있어. 왜냐면 나는 엄마의 아들이니까. 어머 후후후. 그랬구나. 고민이 있는 거라면 얘기해줘. 드는 것 정도라면 나도 할 수 있으니까. 고마워 디야. 그럼 얘기해줘. 나 모친 엄마로서 실격인지도 몰라.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없잖아. 하지만 나 디아가 전장이 있을 장소라고 말해버렸어. 이전에 내가 고민했을 때 얘긴가? 그래 나 엄마면서 자식이 위험한 싸움에 싸움잡이 시키지 않아야 하는데. 나는 디아에게 물론 계속 싸울 것을 결의하게 만들었어. 이래갖고는 엄마의 실격이야. 그런 게 아니야. 응? 분명 엄마는 내가 있을 장소를 지시해줬어. 하지만 거기에 남기로 결정한 건 나야. 엄마가 마음 아파할 필요 없어. 게다가 엄마의 조언을 듣지 않고 계속 방황하면, 방황한 채로 전장에 나가면 나는 정말로 동료들한테 폐를 끼칠지도 몰라. 디야 그러니까 엄마는 엄마 실격 따위가 아니야. 엄마는 나한테 있어서 최고의 엄마야. 고마워 디야. 자 여기 저기서 커피를 끓여줄게. 기분이 진정된 커피를. 나 역시 넌 착한 아이야. 난 행복해. 역시 커피로 시작해서 커피로 끝나네요. 얘도 엄마랑 아들이네요. 시골에 찾고 있었어. 어머니? 엄마?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숨을 헐떡이면서. 이걸 너한테 끝내주려고 생각했어. 자, 받아. 이건 악보? 이전에 둘이서 같이 노래했을 때 불렀던 곡인 것 같은데요. 그래. 하지만 어째서 이걸? 제가 목소리 변성을 겪은 탓에 이미 둘이서 같이 노래하는 건. 그래. 비슷한 것 같네. 이 노래는 주선율뿐만 아니라 부선율도 있는 거야. 이 학본에는
잔뜩 아, 그 선율도 써 있으니까. 아, 부선율은 지선율보다도 음역이 낮죠. 이 정도의 높이라면 아, 변성이 원쳐도 노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러니까 시골에는 이 선율을 노래하도록 아, 노래할 수 있게 시험해보는 게 어떨까? 아, 알겠어요. 감사해요, 엄마. 자. 모르겠어요. 딸의 문장 모르겠네요. 이 노래 어쩌고저쩌고 선율이네요. 바로 연습하는 거야? 진짜 열심히네. 아, 정말 예쁜 노래야. 처음 보면서. 처음 봐서 이 정도라면, 더 좋아질 거야. 칭찬해주셔서 기뻐요. 즐겁게 기다려주세요, 어머니. 그래. 자식 세대에서는 처음으로 자식들끼리 커플이래. 회화가 떴네. 저기, 에퍼님! 어머, 컸다! 너는 그렇게, 초록초록하게 하면서 무슨 일이야? 나, 에퍼님, 이 얘기를 듣고 싶어서 찾아온 거야. 내 얘기를? 어째서? 에퍼님, 이 의적이라는 사람이잖아. 나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은 진짜 멋있다고 생각하니까. 과연. 하지만, 더 질문이 있어. 사람의 것을 훔치는 거 역시 좋지 않은 게 아니야? 약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돕는 거엔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 해서. 에프닝 화난 거야? 사정도 모르면서 미안해. 아니, 그런 게 아니야. 네가 말하는 건 옳다고 생각해. 하지만 그런 간단한 얘기가 아닌 건 사실이라고 생각해. 왜냐면 바른 일만으로 세상이 좋아진다면 의적 따위 존재할 리가 없잖아. 그건 그렇네. 바른 일만 해서 세상이 좋아지지 않는 세상 안에 있다는 거.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의적이라고 말하는 거야. 옛날에는 자주 감사를 받았어. 그러니까 그게 정말 멋있어. 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힘낼 거라고 생각하게 해줬어. 그거 정말 신경 쓰여. 뭐라면 뭘 받은 거야? 그건 다음에 보여줄게. 그때까지는 비밀이야. 비열 동인진가? 나 그럼 기다릴게. 그래. 비엘 동인지가 아닌가 싶은데 모르겠네요. 그래서 얘는 조커. 호구 사이러스인가. 전엔 고마웠어. 전에 상담했던 녀석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어. 보고 따위 필요 없어. 흥미가 없으니까. 조커는 변함이 없네. 다른 사람을 보고 웃지 마. 하지만 조커는 나를 호구라고 말해도 조커도 역시 사람 좋은 호구인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 이전에도 마지막까지 내 상담을 들어주고 친구해줬잖아. 고마워. 정말 도움이 됐어. 돌려줘.
아, 그때 내가 너한테 소비한 시간을 돌려줘. 내가 후불하고. 쓸데없는 거 말하지 마. 그러니까 돌려줘. 지금 당장 내 시간을 돌려줘. 아, 시간 같은 거 대체 어떻게 돌려주면 되는 거야? 아, 그걸 나한테 생각하라고 하는 거야. 그 시간도 나중에 너한테서 꼭 돌려받을 거야. 아, 알았어. 초코는 호구가 아니야. 아, 진짜 차갑고 차가운 냉혈 인간이야. 그 인식으로 좋아. 그쪽이 귀찮은 일에 휘말려들지 않으니까. 아, 정말 아, 츤데레 같은 녀석이라니까. 아, 뭐라고 말했나? 아, 아니야, 아무것도. 지원회와는 다 봤네요. 아직 레벨 좀 더 올려야 되는 약한 애들 키우려고 강의장을 하겠습니다.
얻었네요.
Thank you.
비싸. いかがされますか? 何なりと申しつけよ。 仰せの通りに。 お任せください。
Thank you.